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무서워하는 박근혜 정권의 매국적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며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위한 정당한 파업투쟁입니다. 철도노동자 정당결로 파업투쟁 승리하자. 수소발 KTX는 호레일의 계열사로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간 지분이 참여할 여지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노조에서 이사회를 연기해 달라거나 정부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명분도 실도 없고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러한 파업을 직면하더라도 코레일은 저희들의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